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다원시스입니다. 다원시스.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얼마의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4,000원의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동종목에 대한 차트 분석을 내드리기 전에 저희 카페에서 제가 이 종목을 왜 4,000원대에서 매수 드려가지고 너희들 2, 3년만 기다리고 있으면 이 종목은 최하 800%는 넘게 먹을 종목이다. 그렇게 시황 분석을 드렸습니다. 약, 24,000원이 이 종목이 이제 중대고비인데요. 자, 여기를 돌파를 하면 무조건 800% 이상 900%까지 수익이 원금 대비 수익이 나는 거죠. 900% 하면 4936, 뭐 대충 이렇게 되네요. 48232,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다. 왜? 이 종목에 제가 추천했을 때 당시에 잠재 자산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데요. 자, 애초 이 종목을 추천을 했을 때, 이전에는 지금은 뭐 이렇게 전 종목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 해서 제가 카페를 이제 별도로, 하나 만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다원시스를 추천을 했을 때 잠재자산을 딱 들어가 보고, 이 종목은 무조건 기다리고만 있으면 최하 7, 8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따먹고 들어간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렇게 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물리신 종목이 있거나 앞으로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 자, 그러면 이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의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이나 물린 종목이 앞으로 쪽박이 더날 것인지, 대박이 날 것인지 잠재자산을 보고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아마 큰 수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이 종목을 4,000원에 매수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무조건 7, 800%까지는 홀딩해라. 일단, 그 대신 조건이 있다. 24,000원, 462,24, 24,600원인가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는데, 24,600원을 돌파를 하면 일단 3만원대까지 기술적 반등이 오니까 그 구간까지는 강력 홀딩해라. 그렇게 시황 분석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저희 카페에 100%에서 5, 뭐1000% 대박 기대 추천주. 자, 지금 따끈따끈한 이런 종목들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바닥에서 매수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요. 자, 네이버로 찾아오시는 길,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네이버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서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동종목의 다원시스 차트 분석 드리기 이전에 제가 아무리 지금 차트 이렇게 켜놓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도 제말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분석 쪽으로 이렇게 내드리기 전에, 자, 제가 정말로 7, 800%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 분석 시황 자료 여러분들한테 원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원시스 주가 예측 정보 해서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나옵니다. 자, 이 종목 4,000원, 4,500원에서 추세 전환이 오고 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동종목은 특수전원장치 전자유도 가열 사업기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지금서부터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은 최하 7, 800%까지 올라갈 종목이다. 왜? 잠재자산을 봤더니 지금이 현재 바닥이다. 매수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추가 반등이 미리 앞으로 올걸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추가 반등이 올 시기입니다. 잠시 조정이 올수 있습니다. 상승을 위한 조정이다. 참고 견디십시오. 자, 그렇게 했더니, 자, 6,500원 지금 하락 올라갔다가 이제 4,000원에서 6,500원에 다시 2차 추격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하락 조정장입니다. 자, 6,800원 근접까지 하락하고 난 다음에 재반등이 다시 와야 됩니다. 위 분석대로 움직이면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대로 하락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제 분석대로 정확히 재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미리 예측해 드립니다. 홀딩하십시오. 자, 예측대로 정고점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자, 분석 적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800% 상승 후 조정장인데 2013년도하고 2016년도 중간에 자료가 없죠. 이것은 저희가 개별 구매 종목으로 다시 추천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분석 시황 정도가 2016년도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분석 시황 자료를 제가 여기서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1년 반 자료는 저희 카페 정회원들만 볼수 있도록 제가 별도로 다시 추천 의견을 드려서 거기서 분석 시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제가 동종목 무료로 이게 정보 제공이 되는 데에다가 이제 이 종목을 올립니다. 바닥 분석이요. 자, 800% 상승 후 조정장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일부 수익을 더 끊으시고요. 아직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만 먼저 끊으시고 나머지는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하십시오. 자, 바닥 분석 이후 660% 급등을 주고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치고 하방 압박이 강한 구간입니다. 자, 아무리 재무구조가 좋아도 이 종목을 지금 이 구간에 600% 700% 올랐는데 매수를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투자자가 아닙니다. 사기꾼들한테 속지 말라는 이야기죠. 현재 약 23,700원의 지지를 받고 겨우 반등권을 주고 있는데요. 이 구간은 하방 압박이 강한 구간입니다. 자, 기술적 반등이 이제 다시 옵니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 제가 말씀드린 약 700%에서 800% 수익이 나는 구간이다. 그럼 그 구간에는 일단 전량 정리를 하는 목표가로 잡으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3,700원.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000원, 23,600원 돌파하면 24,000원이죠. 24,000원을 올라갔다가 다시 2만 이제 더 올라가는 거죠. 더 올라갔다가 24,000원을 깨면 하방 압박이 강하다. 이 종목은 끝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 여러분들은 추가 하락이 24,000원을 깨면 하락이 올 확률이 높으니 이 종목은 수익 실현을 해라. 이렇게 시황 분석을 드리는 이 종목인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오시면 모든 시황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만 아까 제 4천원 구간대가 어딥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24,000원, 24,500원대입니다. 여기죠. 자, 이 구간에 올라갔다가 이제 기술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4,000원을 돌파를 하면 여기가 고기인데, 자, 여기에서 상한가 한두 번만 빵빵 쳐주면 꼭지 목표가다. 꼭지 목표가니까 다시 24,000원대를 깨고 나면 이 종목은 이미 게임이 끝났다. 아까 제 분석 시황 보셨죠? 그래서 이 종목이 꼭지 목표가를 치고 저희가 원하는 약 800%대의 수익을 주고 이 종목이 게임이 끝난 겁니다. 자, 차트를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은요. 이 구간에서 자, 잘 보십시오. 자, 하락했다가 이 종목이 추가 반등권이 오는데 요 구간을 잘 보세요. 요, 이 색깔을 절대 못 넘어가죠.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다시 조정이 와도 그 다음날 한 일주일 후에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요 보라색 선을 한 틱도 못 올라가죠. 게임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잘 보시고 차트상으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선 그어놓은 거에서 지지받으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는데 여기서도 한 틱도 못 올라가잖아요. 게임 끝난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이게 바로 무슨 선인가? 세력들의 작전 세력들의 평균 단가. 여기서부터 매수 올라오면서 팔아먹고 매수하고 끌고 올라가고 팔아먹고 끌고 올라가고 팔아먹고 끌고 올라갈 때마다 평균 단가를 수치로 나타내 주는 선입니다.
여기 하나도 못 올라가잖아요. 왜? 평균 단가 여기 더 올라가면 지네들보다, 지네들이 끌고 올라가면 손해인데? 그러면 이거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시면, 이거 확실한 거 아닙니까? 보세요. 여기 절대 못 넘어가잖아요. 여기 못 넘어가니까 여기 못 넘어가죠. 그랬다가 급락이 오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요게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에서 한 틱도 안 빠지고 올라가죠? 근데 여기 돌파합니까? 뭐 돌파 못하죠. 자, 올라가는데 여기서 또 때려 맞죠? 여기 요 굵은 선. 제가 중요한 선은 다 굵은 선을 다 평균 단가 해서 다 쳐놨습니다. 그래서 한 틱도 못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오는데, 자, 이 종목은 게임이 끝난 종목이다, 여러분. 자, 작전 세력들이 바닥에서 3,4천원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종목은 1000% 수익을 주고,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치고 지금 급락 중이면서 기술적으로 끌고 올라가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구간인데, 자기네들 평균 단가를 넘어가면 지네들이 손실이니까 계속 여기서 팔아먹는 거 보이잖아요. 한 틱도 안 틀리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저한테 차트 분석을 전문적으로 배우시면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주워 먹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기술적 반등관이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조금 남아 있는데,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안 하시면 패가망신을 하면서 피눈물을 흘릴 날이 곧 올 것이다. 이 종목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동 종목의 잠재 자산을 여러분들이 보면 굳이 목숨 걸고 이 구간에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매수할 일은 없다. 바닥에서 2,000원, 3,000원대에서부터 1000%까지 오른 종목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하면서 다시 2,000원, 3,000원까지 떨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셔서,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 매수할 이유가 없으니까 저희 카페에 오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제 바닥을 찍고 300%를 올라갈 종목, 500%를 올라갈 종목, 200%를 올라갈 종목들이 저희 카페에 아직 바닥주가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골라 잡으시면 됩니다. 골라 잡으시면 어느 종목은 500% 올라갈 종목인데 이 종목은 현재 140% 수익 중입니다. 굳이 이 종목 사실 필요 없죠. 자, 95% 올라간 종목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야죠. 아직까지 이 종목은 바닥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꿈의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서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